나는 오늘 벤치를 먹어버릴 거다. 안녕하세요. 저 쌤입니다. 저는 지금 용인에 있는 스피드웨이 트랙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서킷을 오늘 타볼 건데요. 벤츠의 AMG 차량들과 함께합니다. 벤츠의 고성능 차량이죠. 이 고성능 차량을 타고 이 넓은 서킷에서 과연 차바스 형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될지 궁금하시죠? 저랑 함께 가보시죠. 와, 신난다. BMW의 M, 아우디의 RS가 있다면 벤츠에는 AMG가 있습니다. AMG는 기존의 벤츠 모델의 튜닝을 거쳐서 빠르게 달리는 데 최적화된 차량이죠. 오늘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이 독일 메르세데스 AMG 본사에서 개발한 전문 드라이빙 프로그램인데요. AMG 모델들과 함께 트랙에서 차량 제어, 코너링, 레이싱 테크닉을 경험할 수 있어요. C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MG C43, C63을 비롯해서 AMG GT 등 여러 모델들을 랜덤하게 타볼 예정인데요. 제가 체험하는 거 보시면 아, 대충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시면서 나중에 직접 체험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제가 무얼 보고 배우고 느꼈는지 다 나눠드릴게요.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싶네요. 어머, 소리가 왜 이래. 어머, 대박 사건. 비 오는 날 저 트랙 처음 타봐요. 여기는 브레이크 레인 체인지, 브레이크 장애물 회피하는 구간이에요. 자, 이제 제가 100km의 2배의 속도일 때로 한번 제동거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00km 제동거리 엄청 길 것 같은데? 무서워, 무서워. 아까 전에 중간에 딱 섰는데 뭔가 중간에... 되게 멋있었어. 달렸어, 달렸어. 자, 제동거리 속도 2배 늘어났지만 제동거리는 거의 3배 이상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어요. 왜 저렇게 진짜 엄청 많이 갔다요. 이래서 비 오는 날은 안전거리를 더 멀리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이번에 또 장애물을 회피한대요. 어떻게 하는 거지? 오, 간다, 간다. 할 수 있을까요? 아, 벌써 이제 정신 나간 것 같아. 다음 차량 출발. 좋습니다. 브레이크도 굉장히 강하게 잘 밟아주셨고 핸들링이 굉장히 좋으세요. 미리 바라보고 아우, 이게 저 칭찬이 아주 그냥 어깨를 아주 올리네요. 브레이킹과 핸들링 두 개를 다 칭찬하셨다. 칭찬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. 브레이킹 능력은 완벽하다.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때요? 좀 나대는 것 같나요? 근데 풀브레이크 진짜 중요하다는 걸 저도 새삼 느끼는 게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차가 멈춰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차가 약간 고장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하체 쪽이 확 끌리면서 엄청나게 차가 삐걱거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때까지도 절대 발에서 힘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. 오히려 그럼 차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발에서 힘을 놓으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는. 그래서 풀 브레이킹은 말 그대로 풀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정말 밟아줘야 된다. 시속 50km 달릴 때랑 80km 달릴 때, 90km 달릴 때 그때마다 제동거리가 달라지거든요.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제동거리를 눈앞에 두고 제동을 해야 된다. 그리고 꼭 그 차량 사이에 안전거리도 유지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서 주행을 하셔야겠습니다. 아, 이런 드라이빙 교육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저희 이제 이번 프로그램 드래그라고 해서 앞쪽에 있는 직선 구간에서 아까 차 세워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시원하게 끝까지 악셀 밟고 한번 가속해볼 거예요.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6기통 차라가지고 요 C63S 요거는 좀 부드럽네요. 아까 탔던 모델보다. 자, 준비되셨으면 신호등에 집중해 주십시오. 프락셀! 이거 봐, 들을거려. 좋습니다. GT4도 굉장히 시험이 좋았습니다. 반응력도 굉장히 좋으셨고요. 들을거리는 거 느끼셨죠, 피디님도? 네, 느꼈어요. 왜 그럴까? 네. 조금 이따 이제 차량 이제 변경하실 텐데. 아, 차량 변경한대요. 다 죽었어. 4륜보다 민첩하긴 한데 속도를 확 내는 데 있어서 비 오는 이 환경에서 조금 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멈췄고요. 수상했어.
GT64은 제동거리가 짧은데 GT64는 저렇게 많이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아, 출발에서는 GT64가 그러네. 굉장히 빠른 거. 너무 신기하다. 제가 더 빨랐잖아요, 그죠? 아, 근데 진짜 차가 다르다. 어? 확실히 GT가 제동거리가 진짜 길긴 해요. 똑같이 풀브레이크를 밟아도 훨씬 더 그 콘 앞쪽으로 나가는 게 강하네요. 아주 민첩하게 제가 아주 출발하자마자 그냥 바로 나갔다. 아까 이렇게 C63은 레버를 통해서 기어를 조작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기어 변속기가에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레버로 나와 있어서 또 다르네요, 느낌이. 아유, 근데 AMG 차량들이 보면 다 대부분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다 D컷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작할 때 편안해요. 그 항상 느끼는 건데 벤츠는요, 동둥이가 참 이뻐. 저 봐. 저 얼마나 예뻐요, 공둥이가. 날렵한 아주 슬릭하고 매끄러운 저 테일램프 아주 눈에 띄죠. 참 6기통 차치고는 아주 매끄럽죠, 뒷부분부터. 근데 이제 코스를 들어간다고 하네요. 아까는 트랙 전체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짧게 딱 그 일정 구간만 드래그 레이스 프락스에다 풀브레이킹 해보고, 이건 종합적인 거지. 약간 속도도 내고 장애물도 좀 피해야 되고. 아, 근데 솔직히 저는 트랙에 이게 조금 자신이 없어요. 왜냐면 트랙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앞에 콘이 이렇게 있거든요, 가이드를 잡아주는. 그 콘이 길로 잘 안 보여요. 그러니까 그 말은 트랙이 눈에 잘 익지 않았다는 거죠. 다행히 제가 지금 인스트럭터 선생님 바로 뒤 차량이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따라서 움직인다 요 생각하면서 좀 익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갈게요. 다시 6기통 모델을. 나 습관적으로 깜빡이 들었고 아무도 이거 안 켰는데 지금 나 혼자. 가속을 해서 직선 구간에서는 좀 달린다. 돌려볼게요. 또 마지막 차량 간격 맞춰주시고요. 야, 잘 나가. 브레이킹 능력 너무 좋아. 너무 부드러워. 빗길인데도 아주 밀착력 있게 딱 제동을 해줍니다. 예전보다 나 발전한 것 같아. 제가 사실 그 콘에 대한 이해가 좀 낮았는데 오늘 지금 이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와가지고 콘이 4개로 구분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훨씬 더 이전보다 이 트랙 자체를 이해하는 게 좀 높아진 것 같아요. 그 파란색으로 큰 콘이 있는데 그거 나오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, 그리고 초록색 콘이 있는데 그거 나오면 턴인,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줘야 하는 거,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전혀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알게 되었습니다. 아, 근데 역시 AMG는 속도를 세게 낼 때가 진짜 맛있네요. 맛있어. 방금 잘 들어 시동까지 마시고 파킹 버튼만 누르고 하차하셔서 피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자, 제어가 안 됐을 땐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머머, 저렇게 한 번에 확 돌아버리게 됩니다, 차량. 510마력이 순간 전달이 되면서 스킨 현상이 발생합니다. 보시면은 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. 자, 왼쪽으로 돌고 있는데 바퀴는 오른쪽으로 가 있죠. 어머, 어떻게 저러지? 차 왼쪽으로 도는데 바퀴 이렇게 꺾여 있죠. 저게 네. 카운터 스티어링입니다. 인지 넣으시고 아, 여기 있구나. 여기 있어요. 이렇게 밟으셔도 돼요. 여기 넓은 벤퍼예요. 아, 죄송해요. ESP를 다 꺼볼게요. 선생님, 아니요. 괜찮을까요? 브레이크! 대박! 브레이크. 100점! 진짜? 카운터 스티어인데 이쯤에 멈출게요, 브레이크. 네.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를 체험해보는 걸 했는데요,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내가 딴 건 다 자신 있었는데 아직은 어렵다. 이게 그 카운터 스티어링이라고 하잖아요. 쥐가 확 돌 때 반대쪽으로 핸들을 엄청 빨리 돌리는데 그게 그냥 핸들 돌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는 좀 버거웠고 확실히 힘들었어요. 몇 번 하다 보면 언젠가 또 드리프트의 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. 아, 그리고 ESP 전자제어 장치를 껐을 때 정말 차가 그냥 날아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전자제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, 얼마나 이걸 끄고 타면 안 되는지 그거를 또 몸소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
자, 오늘 이렇게 벤츠 AMG 차량을 서킷에서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. 지금 용인 스피드웨이로 내려오는데 비가 막 갑자기 우르르 쾅쾅 내리길래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, 비 오는 날 노면의 상태가 주행하기엔 사실 악조건이잖아요. 근데 차량의 성능은 더 진득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이렇게 비 오는 날 트랙을 타보는 경험도 아주 진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오시면은 또 이런 서킷 체험을 또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. 많은 분들 관심 가지셔서 AMG도 더 알아가시고 또 안전주행, 또 서킷 체험도 해보실 수 있는 재미난 경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. 저는 또 다음번엔 더 발전된 레이서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. 아이, 오늘 이렇게 벤츠 AMG 쫙 타보니까 진짜 매력적이다. 이제 이거 BMW 안 되겠다. 안 되겠어. AMG 또 만나. 안녕.